오늘 법공 공부하는 법이라도 파악해보죠. 다음에 이 교재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오늘 법공만 한번 해볼게요. 법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법이 다 참나다. 참나의 작용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마음법을 쪼갰을 뿐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밖에 없어요. 다른 마음법이 발견되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현재 다른 마음법이 없고 요것들이 우리 마음법이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계는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오감이더라는 거죠. 아무튼 이 친구들이 이 마음법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보고 듣고 삽니다. 그 마음법이 모두 나라는 본체 참나의 작용이더라. 뭐 지금도 충분히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그리고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으로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자, 마음법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가 있어야 참나에 기대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요. 선사들은 이런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고요. 그냥 질러버려요. 천지만물이 나로 인해 있다고 해버립니다. 갑자기 납득 안 되시지만 여러분 듣고 그냥 적고 마시잖아요. 제가 절에 가서 제일 황당했던 게요. 스님이 그렇게 대책 없이 막 지르세요. 마음법이 본시 나로 나왔으니 하면 사람들은요. 저걸 분명히 이해하실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이제 신도들을 둘러봐요. 눈빛들을. 그럼 이분들은 사실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스님 앞에 있어서 너무 좋다. 스님 열기 쬐고 좋다지. 이걸 뭘까 판단하시는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끝나고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어떠신가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 얘기 들었는지도 잘 모르세요. 근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고 기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를 운영하는 힘인데 그것도 저는 좋아요. 아니 힘든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고민해 봤어요. 일단 스님들이 좀 쉽게 해줘야 돼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하다가도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쉽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요 말도 어렵습니다. 지도 어렵게 얘기해 놓고 뭔 소리야 할 수도 모르지만 그런 고민을 저는 엄청 하면서 한다는 거, 그래도 더 쉽게 안 돼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만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법은 제가 꼭 풀어드리는 게 참나의 작용을 마음법이라고 해야지 막연히 마음법 이래버리면 또 여러분 모르실까 봐.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을 말하는 거고요. 왜 독자적 실체가 없냐? 참나의 작용이니까요. 참나의 기대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보세요. 마음법이 이거 간단하게 입증됩니다. 여러분은 뭘 봤다 그래요. 여러분이 뭘 생각했다 그래요. 어떤 감정을 느꼈대요. 보고 듣고 느꼈대요. 그럼 이게 천지만물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마어마한 만물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어가 다 나예요. 내가 봤고 내가 느꼈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이 주어 빼버리면 이건 다 사라져요. 간단하죠. 천지만물은 다 여러분의 작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빼고 얘기해요. 객관적으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이 있는 것처럼 다 여러분 마음이면서.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에고를 이렇게 부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승적으로 에고라는 정당한 지위를 찾아줘야 돼요. 에고의 작용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에고의 근원이 나예요. 간단합니다. 에고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참나라는 게 생각과 만나면 에고가 돼요. 재밌죠? 참나랑 생각이 만나면 에고가 돼요. 참나가 생각을 일으키면 제약된 자아로 변해요. 작용해요. 이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하는 작용을 드러냅니다. 순수 참나는 변하지 않지만 그 나라는 느낌이 되게 제약돼서 작아져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나여야 되니까. 참나가 배고파지면 어떻게 돼요? 배고픔을 느끼려면 작은 나로 변해야 돼요. 배고픔을 느끼는 나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I am인데 뒤에 이제 뭐가 붙느냐 따라서 이때 아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플러스 알파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I am으로만 있으면 신이에요. 기독교에서 신이에요. I am은 신이에요. 여호와가 나는 I am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이에요. 뒤에 하나도 안 붙으면 신이에요. 그때 그 나라는 느낌은요. 우주적인 느낌이에요. 여러분 개인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느낌이고 존재지. 그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이 그렇게 참나만 보면 뭐 막 무슨 술 써서라도 비방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이 I am을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티승불교에서는 참나라고 부른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수한 존재하는 여러분의 느낌이요. 그게 신이라는 거 알 때 여러분 이 변화가 인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저걸 못 알아채시면 영원히 못 만나요. 그러니까 선불교 선사들도 저거 달인이거든요. 그럼 부처 보여달라고 자꾸 왜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부처 내놓으라고. 부처 만나고 싶다고. IM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부처를 자꾸 만나겠다면 IM 뒤에 뭐가 자꾸 붙어요. 나는 부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부처를 아직 못 만난 사람이다. 나는 견성을 하고 싶다. 나는 견성을 못했다. 계속 이원성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뒤에 날려버리면 바로 부처인데. 그러니까 뒤에 붙은 것들을 뭐라고 한 거예요? 선사들이 요 뒤에 붙은 거를 부처님 아니라 하느님이라도 이거는 똥막대기다는 거예요. 이거 버려라. 이거 버리면 바로 부처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의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인간 실존이 하느님의 어떤 신성과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생각, 감정, 오감부터 떠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안 떠나도 돼요. 원래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떠나면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짓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떠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대로 신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이 단계로 인간의 영성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라 그러면 나라는 것에 기대서 존재하는 생각이니 감정이니 오감이니 하는 게 어떻게 독자적 실체일 수 있습니까? 그 자체로 무상한 거고 괴로운 거고 무하죠. 다만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또 참나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조차도 사실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랑 둘러보지 않을 필요도 있죠. 참나랑 하나로 볼 때 반야심경처럼 오온이 본래 공하고 불생불멸이란 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참나의 작용이란 측면에서는 이해되시죠? 그 자체로 보면 되게 외로운 고아인데 부모가 참나였어요. 알고 보니 그러게 되면 이 참나의 자식이 자녀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의 이 생각, 감정, 오감은 격상됩니다. 참나의 작용이 돼버려요. 아공에서는 이 현상계와 절대계 구분을 중시했다면 법공에서는 그 현상계가 모두 절대계 작용이라는 걸 긍정함으로써 지금 자 이걸 긍정한 사람은요. 법공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열반을 꿈꾸지 않아야 돼요. 이대로 참나여야 돼요.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지금이 그대로 열반이어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지금 태승 보살도에서 지금 기본이 안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반 찾고 하면 벌써 소승성자 쪽으로 그쪽 길로 가시는 게 되고 태승하고는 지금 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승성자는 지금 이 순간을 열반으로 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중에 이미 열반이라고 봅니다. 열반의 작용으로 보느니 듣느니 말하느니 냄새 맡느니 생각하느니 따지느니 울고 웃느니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둘러보지 마세요. 나와 타자를 둘러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에 존재하는 생각, 감정, 오감도 다 타자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땐 다 타자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날 괴롭히잖아요. 다 타자예요. 나 밖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다 타자예요. 그 타자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둘이 아니다. 너 또한 나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긍정해버리라. 암덩어리도 나의 작용이다라고 보자는 거죠. 병이건 독이건 뭐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건 모두 나의 작용이다. 다만 인과의 결을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결을 만들 수도 있고 나쁜 결을 만들 수도 있다. 요거 명심해. 그럼 이제 그래야 이제 육바라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좋고 나쁜 모든 결이 다 참나의 작용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도 생각감정 오감이. 내가 좋아하는 상황도 생각감정 오감이면 생각감정 오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나의 작용 아닌가요? 좋은 경계건 나쁜 경. 그거를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나요? 이 공식을 정확히 하셨다면 육바라밀을 적용하고 풀어나가실 때 항상 에고와 참나를 구분하시면서 동시에 아공으로 구분하시면서 법공으로 다 육바라밀 할 때 쓰시라는 거예요. 구분하시면서 동시에 현상계랑 나를 또 둘러보지도 않으시면서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지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게 싫다 하는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빨리 열반에 들어야 된다. 그때까지만 참겠다는 마음으로 육바라밀 쓰시면 안 돼요. 육바라밀 쓰는 기본 자세가 법공의 자세여야 돼요. 현상계랑 나랑 둘이 아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 감정, 오감에
참나의 뜻을 더 담으면 훨씬 고귀한 어떤 결이 만들어지고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우주를 조금 더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 우주에 사는 내 작은 일도 다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법공이 전제가 안 되면 그래서 보살도 할 수가 없어요. 법공을 모르는 보살은 어떨까요? 아공만 아는 보살은요. 남을 도와줍니다.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니까 도와주면서 밤마다 기도할 거예요. 제발 빨리 이곳을 떠나게 해주세요. 돌겠습니다, 지금. 중생들 때문에. 계속 둘러보고 있으니까. 역경을 떠나야 될 뭔가로 보고 있고, 계속. 근데 근본적으로 역경 또한 내 마음 작용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걸 즐기시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직시하고 육바라밀로 바꿔버리시라는 거예요. 거기 떠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육바라밀로 풀려면 상황을 일단 긍정해야 되잖아요. 내 문제로 가져와야 돼요. 그럼 법공이 아니면 내 문제로 가져오질 않아요. 떠나버릴 생각을 하지. 그래서 현상계를 그대로 긍정하는 철학입니다. 법공은. 마음법이 본래 청정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이 모든 존재들이 모두 여기 극락이고 천국이고 열반이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여기가 천국이다 지금. 다른 천국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결핍감이 있는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는 법공이 이해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머리로는 이해되시지만 잘 실감 안 나시죠? 자, 지금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실감이 나려면요. 여러분 참나 상태에야 실감이 납니다. 그럼 실감이 안 나시면 뭐만 하면 돼요? 아까 정명도 선생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막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양심을 먼저 챙겨라고 하듯이 지금 여러분 참나를 챙겨보세요. 그럼 다시 여기가 천국이라는 생각이 금방 들어요. 근데 에고의 마음으로 나와 남이 찢어져 있고 현상계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가득한 에고의 마음을 가지고 현상계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되게 힘들어요. 막 수용이 안 돼요. 이런 분들한테 수용하라 그러면 다 수용하겠는데 어떤 친구 하나는 수용이 안 돼요. 막 이런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수용하고 계신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참나로 돌아가세요. 모른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수용이 그냥 이게 더 지당한 생각이에요. 법공이 더 지당한 생각이에요. 참나 입장에서. 에고 입장에서는 저게 와닿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법공을 인가하시려면 여러분 무조건 먼저 깨어나셔야 돼요. 몰입 4단계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면접할 때도 그 멘토들한테도 잘 그렇게 면접을 하고 상담하고 하라 그랬어요. 법공을 아시냐 할 때 일단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시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냥 아시냐 그러면 여러분이 막 또 고민하시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솔직히 법공대로 안 사는데. 근데 깨어 계시면 여러분 법공대로 살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천지만물을 나의 작용으로 여기게 돼 있어요. 깨어 계시면. 참나의 힘이 강해지면. 내 에고의 힘이 강하면 그 느낌이 사라져요. 근데 느낌은 사라졌는데 개념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괴리가 일어나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 살고 그게 실감나게 느껴지지도 않는 경지에 빠져버리면 좌절이 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지금 내가 에고 상태라서 인정이 안 되지 깨어있으면 그게 인정된다. 일단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인가 되시는지가 포인트죠. 처음에 아셔야 할게. 문제는 깨어있을 때도 인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하면. 일단 깨어있을 때 고민해서 인가하는 걸 연습하셔서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안 깨어있을 때도 쉽게 그걸 수긍을 하는데 깨어있을 때 작업을 안 하면 그걸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오히려 멀어집니다. 거부감만 생기고. 다 이 조건이요. 깨어있을 때예요. 몰입 4단계. 그래서 보세요. 다 몰입 4단계 상태에서라고 다 전제하고 있죠. 이 탐구에서. 이해되시죠? 마음법은 불생불멸이 좀 더 나가볼게요. 마음법은 불생불멸이니 본래 청정한 열반이다.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마음법은 불생불멸이니 어떤 의미에서 불생불멸이죠? 이거 어떤 분이 그때 오타 아니냐고 물어보신 적도 있는데 아공 때는 또 무상고 무알하다가 갑자기 법공 때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니까 꼭 오타 같잖아요. 예. 어떤 측면에서요?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참나가 불생불멸이니까 마음법 또한 불생불멸의 측면이 있죠. 마음법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어 있다. 즉 열반에 들겠다. 마음법을 다 버리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대승 입장에서는요. 소승식 관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부분적 진리에 집착하다가 전체적 흐름을 놓친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명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그 마음법에 대한 정의나 마음법을 떠날 수 있다거나
열반에 들자거나 이런 내용들은 그 부분만큼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분적 진리로 결론이 너무 성급한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법은 불생불멸이니 본래 청정한 열반이다. 지금 여기 나로부터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이 생겨난다. 마지막 건 좀 어려우시죠? 설명드릴게요. 별게 아니라 순수한 참나 상태. 참나 상태에서 참나 상태를 굳이 말로 하자면 지금 IM 상태인데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지금이요. 오직 지금. 예. 오직 여기. 어떤 정신적인 지점이죠. 여기. 거긴 나밖에 없어요. 남이 없어요. 나. 여기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지금이 뭐가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됩니다.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은 시간의 흐름이 생겨요. 인식돼요. 여러분 마음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요. 여기 밖에 없었는데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앞뒤 전후 좌우가 나와요. 공간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나밖에 없었는데 나와 남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원성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의식밖에 없어요. 물질은 이원성을 초월 못합니다. 정신만 이원성을 초월해요. 정신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동서남북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의 정신을 지금 여기 나에만 몰입하게 하면요. 그대로 이원성을 초월해버려요. 간단한 방식이 몰라예요. 왜냐하면 몰라는 어떤 판단도 안 하고 있죠. 판단 중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초월돼버려요. 이원성이란 건 이거냐 이거냐를 고민해야 이원성의 세계인데 판단 중지에 들어가버리면 그대로 초월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 뜨고도 초월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눈 뜨고 보면서 이거 저거 구별하고 계시죠. 그럼 이원성의 세계입니다. 눈 뜨고 보는데 통으로 몰라 해버리세요. 여기까지가 난지 어디까지가 난지 몰라. 전체가 나야 하는 느낌으로 통으로 몰라 해버리시면 분별만 안 하고 계시면 통 전체가 분별이 안 돼요. 이 전체 세계가. 이해되세요? 눈 뜨고 그대로 몰라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분별만 안 하고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고 공간의 다양성을 의식하지 않고 나와 남이 분리됐다고 느끼지 않으시면서 계시면요.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각성돼 버려요. 드러납니다. 이거에 자유자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왜 해야 되냐? 열반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시각각 깨어서 육바람이를 하려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법공을 왜냐? 법공을 자각하지 않으면 내가 현상계에서 올바로 대치할 수가 없잖아요. 현상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나랑 다른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육바람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랑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유교 선비도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천지가 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양심을 부리자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법공과 구공은 양심 얘기는요. 자, 그럼 이런 진리들을 여러분 탐구하는 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관찰하기. 먼저 머리를 가지고 분석하기 전에 개념으로 분석하기 전에 한번 순수하게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관찰해 보세요. 단 참나를 관찰하시려면 체험하시려면 몰입 4단계는 필수겠죠. 몰입 4단계 상태에서 생각, 감정, 오감과 참나가 하나로 통하는 느낌을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체험하며 관찰하라. 이게 불교의 그 입바사나 4단계 입바사나에서는 주변 심사라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냉정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화해 보는 거죠. 법칙을 찾는 건 아니고 참나는 이러네. 생각, 감정, 오감과 참나는 이런 식으로 함께 작용하네. 이런 걸 느껴보시라. 느끼면서 이런 거를 말로 표현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한 진솔한 팩트만 한번 말로 해보는 거예요. 팩트만 추리는 거예요. 지금은 팩트를 객관적으로 체험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올바른 분석이 안 되잖아요.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관찰해 보기. 두 번째, 보편 법칙의 그 법의 작용이죠. 보편 법칙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기. 체험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자명하게 우리가 느껴보는 겁니다. 완벽한 자명은 아니지만 자명한 그 요소가 생기겠죠. 체험을 하게 되면요. 체험과 개념이 만나면서 개념은 이미 있으니까 체험과 개념이 만나면서 여러분 안에서 자명함이 커져요. 그거를 지금 체험의 단계 제가 이렇게 구분했죠. 먼저 개념의 단계 개념적 이해 그 다음에 체험적 이해 그 다음에요. 자명한 이해 자명하다는 것은 체험과 개념이 일치 체험은 아직 체험보다는 개념이 앞선다는 의미고요. 이제 일치가 되면은 이제 자명해집니다. 두 개가. 아무래도 개념이 먼저 앞서요. 아공, 복공 이렇게 들은 게 앞섭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서요.
들은 게 있는 그대로 다 소화되게 너무 지당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네.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없네까지 가면 자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그거를 그 공식을 잊어버리고 살 수 없는 늘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공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중력의 법칙을 제가 늘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쯤에 오면 돌아갑니다. 본능적으로. 떨어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법공을요 자연스럽게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바로 그런 자명한 단계보다는 이제 자명을 키워가는 단계죠. 체험과 이때도 체험과 개념이 이미 만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자명함은 있어요. 자명함이 부분적인 자명함이라고 그랬지. 이건 전체적인 자명함, 부분적인 자명함. 부분적인 자명함은 있죠. 천지만물이 나랑 둘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자명한 체험들 있지 않으세요? 그걸 계속 키워가시라. 그게 깨어있을 때는 자명하단 말이에요. 깨어서 자명하다고 자꾸 인가를 내리시다 보면 언제 자명해질까요? 1급의 단계 가면요. 깨어있음이 늘 흐르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자명함도 늘 흐르게 되는. 근데 그 전에는 깨어있음이 자꾸 끊기죠. 그럼 자명함도 곧된 자명했는데 금방 다시 또 미궁에 빠져요. 그 감이 확 떨어집니다. 아까까지 분명히 선명했는데 또 확 떨어져요. 학당에 있을 때는 양심에 모든 걸 걸고 싶었는데 집에 오니까 약간 좀 보류. 내일 생각해보는 걸로. 이렇게 마음이 확확 떨어져요. 그게 별게 아니고요. 자명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참나를 직접 만나고 있을 때는 참나의 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나에게 끌려가서 생각합니다. 근데 참나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에고가 이제 머리를 굴려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절을 하면서 능숙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명, 깨어있을 때 인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입바사나는 사마타가 안 들어가는데 입바사나는 불가능해요? 사마타가에 들어갔을 때만 입바사나 하는 겁니다. 즉, 몰입 4단계 이상이 들어갔을 때만 분석해서 자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급은 늘 자명해야 되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1급은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그 토대가 필요한 거예요. 늘 깨어있지 못하면 늘 인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벽한 자명하면 이 이제 법공에 있어서의 이 자명함은 그 자명함이란 게 결국 삶의 그 진리들이 토대가 되려면 한 1급까지는 가야 된다. 근데 그 전에는 깨어 있을 때만 자명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깨어 있음의 시간을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실전적으로 이렇게 팁을 못 드리면 못 하세요. 말로 아무리 제가 쉽게 전달한다고 해도 그 말이 또 오해를 낳아요. 또 오해를 낳고. 그래서 두 번째, 보편법칙을 이해하려면요. 몰입과 몰입사고로, 즉 몰입사단계에서 그 상태에서 자꾸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서 각 개별 상황에서 느낀 에고의 체험을 분석하여, 즉 에고를 잘 분석해봐서요.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각각의 보편법칙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즉 우리가 체험하는 현상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자명하게 인가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생각은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감정은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자명한지. 오감은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거를요, 하나하나 고민을 진지하게 보시고 나면요. 딱딱 떨어질 거예요. 그런 이 명상을 하면 계속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시다 보면 자명해서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때 이제 자명해지시는 거니까. 시간성은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공간성은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주객의 이원성은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보편법칙의 기초가 되는 법칙들이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사택, 이게 이제 그때 말씀드린 정사택과 최극사택. 참나가 어떻다라는 것도 결론 내려 인정, 인가를 해야 되고, 에고가 어떻다 하는 것도 인가를 해야 되니까, 에고의 인가는 정사택 그랬죠. 참나의 인가는 최극사택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사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각각의 보편법칙이라고 했지만, 법공의 기초가 되는 보편법칙들이죠. 그러니까 법공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이게 결제 느린 게 아닙니다.
진리가 더 많지 않잖아요. 법공 요 정도 것들을 요거 지금 몇 개 안 되죠. 요걸 한 달 잡고 해서 계속 명상을 통해 사유해서 확실하게 의심이 안 될 정도까지 여러분 정신을 계속 밀고 가서 결론을 내리시면요. 그럼 평생 써먹는 겁니다. 이 공식들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이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막 법칙이 보편 법칙이 막 한 300개 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또 매일 늘어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다예요. 아공 몇 개, 법공 몇 개, 구공 몇 개. 구공은 여섯 개 거 아닙니까? 여섯 개, 육바라밀이니까. 그것만 계속 사유하시면요. 다 철학자 됩니다. 지금 말만 들어도 이 정도 알면 세계적인 철학자일걸요, 지금? 시간성은 참나로부터 나왔다. 이런 주장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 됩니다. 예. 그러게 얘기하다가 저도 의문이 왜 저는 못 됐을까? 세계적인 철학자가 못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세 번째, 근본 원리로 가겠습니다. 근본 원리는 이제 법의 본체죠. 다르마. 여기 법의 본체는 여기 존재하는, 참나 안에 존재하는 정보를 법의 본체, 근본 원리라고 그러고, 현상계를 통해 표현되는 다르마는 보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 법칙, 보편 법칙. 현상계에서 구현되는, 현상계에서 알아내는 방식이요. 보편 법칙을 알아내시려면 보세요. 현상계 안에 구현된 육바라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편 법칙을 알고 싶으시면 현상계의 생각, 감정, 오감들이 어떤 결을 가지고 작용을 일으키는지 관찰해 보면 돼요. 그럼 거기서 보편 법칙은 사실 인과 법칙이거든요. 어떤 인과를 가지고 현상계가 운영되는지를 현상계에서 알아내시는 거예요. 보편 법칙은. 근본 원리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추론을 통해 알아내면 되는데요. 이 근본 원리는요. 직관을 해야 됩니다. 참나 상태에 들어가서 이 느낌들이 참나 안에도 실제로 이런 느낌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뭔가 어긋난 느낌들이 있으면 찜찜한 느낌이 올라올 테니까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 직관에, 바로 참나 상태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참나가 직관해주는 것들은 있어요. 참나에 그냥 들어가셔도. 근데 지금 더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공, 구공까지 다 인가하려면 먼저 생각을 정리해서 현상계에서 이렇게 에고와 참나를 계속 분석해서 보편 법칙을 알아낸 다음에 그 각각의 보편 법칙들에서 내가 보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경물치지의 비법입니다. 이데아 알아낸 비법이에요. 보편 객관적 사실에서 개별 사물에서 그거를 잘 분석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자명한 보편 법칙을 추출해내요. 그럴 때 이 보편 법칙이 맞다라는 느낌을 이 참나가 줍니다. 그때 맞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이데아예요. 맞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런 보편 법칙을 잘 정리한 다음에 보편 법칙을 내려놓고 그 자명한 느낌 상태로만 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찜찜한 게 있으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 자명한 느낌이 보편 근본 원리라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편 법칙이 맞다는 걸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보편 법칙을 누가 지금 현상계에서 구현하고 있죠? 근본 원리가요. 그럼 결국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 원리만이 보편 법칙이 맞는지 틀린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맞다라는 느낌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명한 느낌이 여러분 인간한테 자명한 느낌이 없다면 인간은 어떤 것도 알아낼 수 없어요. 맞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학문을 하는 거고요.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자명한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보편적인 감각이 있어요. 맞는 말을 했을 때 맞다라고 안에서 인가해 주는 게 누가 인가해 주느냐? 그게 양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내는 게 이제 철학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철학에서는 수많은 영적 실험으로 그걸 알아낸 거예요. 우리 안에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파악하더라. 예, 근본 원리를 이해하려면 개별 사물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근본 원리가 인가해 줘야 되더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에게 묻다라는 책에 보면요, 우주를 경영하는 창조 원리가 인간한테서 작용하는 게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이 주는 직관은 우주가 내리는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인슈타인이. 이 양반 영성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바람둥이다 뭐다 하는 건 이제 그분 에고의 덜 닦인 부분이고 그분의 어떤 그 영적 수준이요, 그 정도 알 정도까지 개발돼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과학자 중에 그런 얘기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양반들은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가
그러니까 결국 아인슈타인은 뭘 직관한 거예요? 내 안에서 양심의 명령이 내 게 아니란 걸 직관한 거예요. 이거 우주가 명령하고 있지 내가 내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양심은. 그래서 그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우주적인 종교라고 주장했어요. 우리랑 비슷한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주적 인간이 된다. 우주적 종교를 따르는 우주적 인간이. 앞으로 우주적 종교가 이 지구에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 양반 영성이 거기까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종교인들보다 영성이 더 깊어 보여요. 과학자가 훨씬 깊어 보여요. 그러니까 과학자다 종교인다 따지면 안 돼요. 누가 더 영성 깊은가를 봐야지. 자, 근본 원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신다는 건 직관의 문제고요. 몰입과 몰입사고를 바탕으로 각각의 보편법칙들, 아까 하나씩 살폈던 각계격파했던 보편법칙들을요, 다 자명한지를 점검한 다음에 부품들이 자명하면 이제 결합을 해봅니다. 결합을 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법공의 근본적인 보편법칙 있죠. 법공의 보편법칙이 과연 이렇게 정립이 되는지 해보세요. 그래서 이 아공을, 여기서 아공도 재정립되는데요. 뭐라고 재정립되냐면, 마음법 안에 에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고와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으로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에고도 여기다 마음법에다 넣어서도 이해해 보세요. 원래 아공에서 뭐가 다르냐면요. 아공에서 에고가 에고의 작용이 독자적 실체가 없다는 거는 무상고 무아니까였거든요. 법공에 오면 의미가 달라져요. 에고 또한 참나의 작용이니까 독자적 실체가 없다는 법공 사상이 관점에서 그 법공 사상의 관점에서 아공도 다시 짚어보시라는 거예요. 아공. 그러면 대승에서 볼 때 아공 복공은요. 참나나 마음물은 다 참나의 작용, 아니 에고나 마음물은 다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끝납니다. 별게 아닙니다. 에고도 참나의 작용, 마음법도 참나의 작용. 복공 안에서 아공도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한번 고민해보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복공의 보편법칙. 복공의 앞으로 살폈던 거는 법공의 기초가 되는 보편법칙들이었으면 법공은 이제 딱 결론 내리는 거죠. 마음법은 이래서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결론을 딱 내리실 수 있는지 자명하게 이 개념을 정립하실 수 있으면 정사택, 최극사택이 이루어집니다. 에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셨고 참나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셨잖아요. 참나가 이 모든 것의 토대라는 것도 참나의 입장에서는 정립이 된 거고 에고는 참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도 에고의 실상을 정립하신 거죠. 양방면을 다 정립하셨기 때문에 정사택, 최극사택을 제가 다 써놨고요. 마지막, 이를 이거 여기까지 지금 분별지였어요. 분별로 알아낸 거고 이제 무분별지로 들어갑니다. 이를 자명하게 인가하는 내면의 느낌에 몰입하여 언어 이전의 법공의 근본 원리를 침묵 속에서 직관하시라. 이거를 유교에서는 무기식지 그럽니다. 침묵 속에서 아는 거예요. 침묵, 말하지 않고 생각, 침묵이라는 건 말 안 한다는 건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속말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건. 속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서 양심과 하나가 돼서 양심의 사정을 내가 그대로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공의 원리가 양심의 근본 사정이랑 안 맞으면 안 맞다는 느낌이 드시겠죠. 양심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양심으로 존재하시면서 뭔가 어긋난 느낌은 없는지 느껴보시는 거예요. 크게 어긋난 느낌이 없으면 이 보편법칙이 내면에서 인가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관하면서 무분별지를 통해서 법공이라는 게 자명하다는 걸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를 다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무분별지로만 알면 안 돼요. 말로 할 수 있어야 진짜 한 거니까 다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개념들 내가 알아낸 보편법칙들을 참나한테 던져놓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분석해 보세요. 그래도 자명한가? 보통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있으면 나옵니다. 찜찜한 게 있으면 바로 발각돼요. 왜냐? 에고는 찜찜한 거를 편견으로 우기고 있는데요. 내려놓고 참나랑 하나가 됐다 다시 돌아오면 찜찜한 거 확 드러나요. 그것도 털어야 돼. 저는 이 짓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명한 것만, 살아남은 놈만 데리고 갑니다. 매일매일. 어제까지, 제가 어제까지 떠들었더라도 자명, 오늘 자명하지 않은 친구로 발각되면 바로 버려야죠. 오늘 살아남은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가야죠. 제 삶을 운영하고 여러분한테 또 그 법보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지금 얻은 법들이 자명한가는 매일매일 사실은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생각으로 먼저 자명한지 정립할 것. 생각을 내려놓고 참나 속에서 침묵 속에서 자명한지 느껴볼 것. 다시 생각을 일으켜서 그래도 자명한지 또 검토해볼 것. 이 짓을 계속 반복할 것. 이러고도 안 걸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웬만하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높아지면 점점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또 보여요. 이런 식입니다. 또 경험치가 늘기 때문에, 체험이 늘기 때문에 또 뭐 미처 발견 못했던 게 또 발견돼요. 이 짓을 계속 하다가 금국에 가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짓을 계속 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마다 이 짓을 계속 했던 사람들이 성인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마다 아, 귀찮아서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다 보면 이렇게 멀리 멀리 중생이 되는 거고, 하고 귀찮아도 하고 하고 하다 보면 멀리 갑니다. 이를 다시 개념으로 정립하여 찜찜한 부분이 없나 점검하여 법공의 근본 원리를 자명하게 직관하기. 이걸 무분별 후득지. 무분별에서 나와서 다시 개념으로 성취한 지혜라는 겁니다. 이때 대승사법인 중에 진속불이 참나와 절대계가, 참나와 현상계가 둘이 아니다 하는 거나, 진속불이를 제가 어떻게 풀었죠? 일체는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다. 그 다음에 무주열반, 늘 참나와 함께 살아가라. 어떤 상황에서 우린 열반을 떠날 수 없다는 그런 열반. 고정된 열반이 아니라 생각, 감정, 오감 속에서 우린 이미 열반이라는 무주열반의 진리를 이때 깨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공만으로 우리가 무주열반이나 진속불이는 깨쳐요. 그 다음에 부공을 공부해서 깨치는 대승의 사법인 중에 두 개는 뭘까요? 자타이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더라 하는, 양심의 인도대로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더라 하는 거는 이제 육바라밀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공 단계 가면 대승사법인 중에 자타부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 요익중생,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 내 사명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양심의 명령이다 하는 걸. 양심의 명령이 나오면 구공, 양심까지 안 가고 현상계와 절대계를 하나로 꿰는 설명은 법공,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알고 보면 사실 다 법공인데 법공 안에서도 좀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철학 방법을 통해서 아공, 법공까지 알아내면 구공도 똑같겠죠. 에고와 참나의 작용을 통해서 에고가 양심적으로 얼마나 구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본 다음에 에고가 참나랑 만나면 양심적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보편 법칙들을 점검한 다음에 마지막에 꿰서 내 안에서 자명한지 느껴보는, 이게 다예요. 이 짓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내 삶에 아공, 복공, 구공의 원리를 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 원칙대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게 돼요. 가끔씩 풀어나가다가, 깨어있을 때만 풀어나가다가 깨어있음이 연장되면서 삶에 점점 더 스며들다가 나중에는 삶에 그냥 생활화가 되는 게 다예요. 성인들은 특별히 뭘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성인. 자연스럽게 깨어있고 자연스럽게 육바람이라고, 누가 유혹을 해서 흔들리더라도 요동이 치면 요동은 잃어요. 중생이니까 다 같이 성인도 요동이 일어나는데 정리가 되면서 쓱 육바람으로 정리가 돼서 나가버려. 이 지경까지 가면 성인이 되시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막 나가고 싶어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진짜 망가진다 하고 나가서 이렇게 레몬소주 드시고 뭐 이런 경지. 오늘 한번 진짜 나 갈 때까지 갈 거야 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또 건전한 데 가서 스트레스 풀고 계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종심소욕 불류구의 경지. 욕심대로 해도 법도를 못 어기는 경지까지 가면 성인이에요. 공자님이 정확히 얘기해 준 거예요. 종심소욕 불류, 그게 칠지보살 팔지보살의 경지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살만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생각하면 안 돼요. 찰나찰나 어떻게 보살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셔야지, 쭉 늘 보살이 될 연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맛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재미 붙이는 게 중요하지, 늘 그렇게 사는 걸 지금부터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